K-방산 그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지난 8월이었죠. 폴란드와 30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1차 계약 물량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또 다연장 로켓 천무 300문에 대한 수출 계약도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미래형 전투 보병 장갑차 레드백에 대한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대 사거리 40km, 탄 운반부터 잠정까지 자동 포탄 이송 시스템을 갖춘 K9 자주포. 60도 경사에서 시속 56km로 달리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명품 무기입니다. 지난 8월 폴란드와 계약한 212문 가운데 1차 물량 24문이 창원 공장에서 출하됐습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한 2차 실행 계약도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60%대의 해외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폴란드의 그 전력 공백을 신속하게 메우기 위해서 저희의 그 생산과 기술 역량을 집중해서 신속하게 출하함으로써 다연장 로켓 천무 300문에 대한 수출 계약은 이번 주 안에 폴란드 현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발사 차량과 로켓탄 등을 합쳐 우리 돈 7조 원 규모인데 227mm 로켓 12발을 탑재할 수 있어 미국 제품보다 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70km로 내달리는 전차가 연신 포탄을 발사합니다. 육군 기갑 전력의 핵심 국산 K2 전차도 폴란드 수출길에 오릅니다. 초도 물량 10대를 납품하고 나머지 물량은 2025년까지 인도될 예정인데 성능 개량 등을 거친 전차 500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폴란드 전차 수출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그 유럽 쪽에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올해 방산 수출은 무난히 1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다음 주에는 폴란드 현지에서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에 대한 성능 시연이 예고돼 있어 추가 수출 계약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 장갑차인 레드백이 호주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종 계약까지 이어지면 국내 방산 기업으로는 최초로 자체 기획한 수출형 무기 체계가 선진 방산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첫 소식 부정석 기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 장갑차 레드백이 호주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 랜드400 3단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링스와 최종 후보에 오른 지 4년 만입니다. 호주 국방부는 공식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거래 가치를 50억에서 70억 호주 달러, 우리 돈 4조에서 6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레드백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용으로 기획 개발한 무기체계입니다. 상대국 요구사항에 맞춰 전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출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국내 처음입니다. 중량 42톤, 탑승 인원 최대 11명으로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가 탑재돼 있습니다. 열상 감시 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 글로벌 방산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게 됐고 이 무기 개발한 또 첫 성공 사례로 또 해외에 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 자체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 계약까지 이어지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빅토리아주 진롱시에 건설 중인 현지 공장에서 레드백을 생산하고 2027년 하반기부터 레드백 129대를 순차적으로 배치합니다.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은 호주형 K9 자주포와 헌츠맨 AS9, 탄약 운반차인 AS10을 생산하는 곳으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의 랜드 400 3단계 사업은 호주군이 1960년대에 도입한 미국 M113 장갑차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